이스트신의 책방지기 오승희입니다. 이렇게 주말 오후에 정동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스트신에는 정동진의 아침의 줄과 함께 시작하는 영화 서점입니다. 영화 관련된 책들을 큐레이션하고 또 아침마다 매일 보는 비건빵이라든지 음료 같은 걸 같이 판매하는 독립서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동진으로 이주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 됐는데 정동진을 처음 오고 싶다 생각했던 게 정동진 독립영화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영하게 되는 영화 주제도 영화제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고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시네마실 프로그램에 이스트신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과 영화로 지역 주민분들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상영작은 2010년도 정동진 독립영화제 조립팀의 학생 역이어서 이영화제 부고감입니다. 총 상영 시간은 36분이고 영화를 선망하던 꿈많은 고등학생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감상이 끝나면 이마리오 모더레이터님과 함께하는 무비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하시면서 든 소감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해 두셨다가 상영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에 휴대폰은 모두 무음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년에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때 당시가 많이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그때는 이스트신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올해 정동진 영화제가 문 열렸잖아요. 원래 지난주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황이라서 이게 늘 내년 여름이면 영화제 가고 영화 보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함 같은 게 사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답답하면 일상이 소중했다고 느껴지는 것 비슷하게 영화제가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영화제 때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상영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연기되고 이렇게 조정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조남현 감독도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셨죠. 네. 예, 예. 그때 이제 참여해서 만든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요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그리고 제작진 구성을 어떻게 했고, 촬영이나 뭐 편집, 제작 과정들 기획부터 완성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하고 싶다는 말만 던져도 반대들이 적고, 근데 사실 그 반대들은 영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이죠. 보통 영화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경험하지 않는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삶을 살다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영화를 하고 싶지만 너무 재밌었고 그 몇 달 안 된 그 경험조차도 영화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고 하고 싶은데 반대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이야기들을 이 영화제에 오는 감독님들에게 물어보자. 영화를 우리가 해도 될지, 영화를 꿀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영화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 많은 질문들은 아니었지만 네다섯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서 감독님들께 여쭤보았고 그 이외에 뭐 모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각자의 위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고 싶었던 어떤 돌발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영화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좀 뭔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 오른쪽에 또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데도 좀 들어와 같이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인상을 기획하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 한 명이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만한 또 에너지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 같이 연출하고 다 같이 카메라도 잡고 그리고 편집할 때도 이 인터뷰를 다 받아 적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부터 누구 한 명이 좀 주도적으로 컴퓨터를 만질 수는 있지만 계속 편집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는 정말 공동 작업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이 자꾸 쳐다보시네요. 머리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예, 질문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는 따로 없고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얘기를 해주시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 본 감상도 괜찮으시고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첫 때는 이제 고등학생 되었고 이제 약 한 10년, 11년이 지나서 저기 나오신 분들, 뭐 감독님 나이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약간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조금 많이 비슷해지셨고 지금 현재 현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다시 보셨을 때 그 찍던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독님들의 시점에서 혹시 이 영화를 본다면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는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많이 달라지지 못한 것 같아서 느껴지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감독님들은 아직 제가 그 감독님 나이가 되지 못했거나 그렇지만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 당시에 아마 인터뷰하신 감독님보다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들 때의 저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드는 부끄러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이 감독님들도 지금에 나와 사실 비슷한 상태였겠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해주실 수가 없으셨겠구나. 사실 타인의 인생에 관해서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가운데 생각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학을 가야 될까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느 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인터뷰를 요청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예 인터뷰 자체에 응하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인터뷰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와서 보면 이때 감독님들이 이렇게 수락해주시고 용기 내주셨던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참 좋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게 봉준호 감독도 중요하고 또 윤여정 배우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저변 확대가 돼야지 그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갈 거라고 보는데 이마리오 감독님이랑 지금 조남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 유기적으로 그런 기수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10년 전에 그런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네. 채널은 계속 계셔주는 거죠. 그 당연히 계속 계셔주시고 옆에 계신다 이 말을 보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역에 머무르고 어느 순간 이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을 안 하게끔 되셨지만 계속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단체들과도 공유를 하고 지금이 시네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인디하우스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일종의 그러니까 수혜자인 거죠. 저는 이런 단체들을 만드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영화의 파일을 늘려나가려고 하시던 분들이 계셨고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자리를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피드백을 하는 자리들을 얻게 됐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했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영화제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는 여기 오신 분들 같이 관객들이 존재해줘야지만 영화제가 점점 성장이 되고 오랜 기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쨌든 정동진 영화제 23회가 있고 국제영화제가 올해 3회 10월달에 예정이 됐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만들고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영화제하고 인디어스와 같이 강릉 지역영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갖도록 만들기도 하고 영화제 안에서 지역영화 관련된 섹션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상영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데 어떤 개인이라기보다 인디하우스라고 하고서 협동조합이고 지역에서 영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그쪽과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어느 한쪽이라 같이 좀 성장되고 같이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채널은 이제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얘기 시간이 정리해주시면 점점 다가오는데 혹시 질문 진짜 없으신가요? 혹시 어떤 감독님은 어떤 영화를 지금 이제 접목하시고 앞으로 어떤 영화를 제작하시는지 지금은 그 영화를 하는 우리들끼리의 교류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제작진, 그러니까 연출이든 촬영이든 이런 제작진들 간의 교류로만 좁아지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배우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역에 저 같은 좀 작은 연출자와 배우가 서로 그냥 대화를 통해서 짧은 비디오를 좀 창작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피를 좀 잡는 중이에요. 대충 이야기는 가족묘 쓰는 경우에 한 묘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 공분을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살아계셔도 할머니 본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시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묘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그 손주가 좀 들여다보면서 묘를 없애고 싶어 하기도 하면서 또 그 공간이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산 것과 죽은 것이 얽혀있는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산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실습하시는 곳이 그런 어떤 공간적인 배경과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표현 자체가 무례할 수도 있는 거죠. 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만한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그게 좀 1순위여가지고 정리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쯤에 만들게 되길 희망하고요. 안 된다면 2년 안으로는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구준 날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하고 리스트 시대 작가 님들 그리고 관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묘한 시작이었다. 온통 새롭고 낯선 만남에 생소한 제안. 덜컥 승낙한 뒤 설렘으로 뒤척이던 밤들을 기점으로 성장의 기로에서 가시 돋친 말들을 맨손으로 받아들던 때 마지막 결과물이 만족 혹은 자람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에도 마무리가 참 달갑던 순간까지 그 벼락가도 갔던 석 달이 사라지고 내게 남은 것은 형태를 갖추지 않은 어떤 조각들만이 자리에 있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뒤엉켜 보내왔다던 그 조각들이 문득 궁금해졌다. 무엇으로 모였으며 주로 무얼 모여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시원한 답변이 아닌 웃음으로써 답을 대신했고 나는 그때 더 이상의 궁금증을 그쳤다. 훗날 나 또한 그 웃음을 가지리라는 예상이라도 했던 것인지 그냥 그 모습이 충분한 답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은 하나씩 추가되고 변형되기를 반복했다. 뒤틀려버린 사고에 한동안 입을 열어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다. 종이를 혼란과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내 생각을 묻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다. 뱉은 말은 제 의무를 하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다. 그런데도 마음 일편에서는 이 상황이 꼭 마음에 들었다. 흔들리는 것이 영락없는 내 세상을 마주하며 나부껴 날아드는 매 순간을 더 넓고 견고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깨지고 뿌리 뽑히는 얄팍한 소신들이 부끄럽지만 속 시원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작별은 아니겠지만 이들과 섞여 있으면 이제 막 내 안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결국 길고 길게 내려앉아 내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멀었다. 닿기 위해 버둥거리는 모습이 우스웠다. 어울리는 척 구는 모습이 괘씸해서 왜 이렇게 좀스러울까에 대해 골몰한다. 질문이 불어난다. 그래서 자주 묻는다. 답을 제때다 듣지 못해도 어느 순간 그냥 다 알게 되었을 때 제각금 다른 조각들이 나열된다. 서로를 공유하는 때가 쌓이자 붙어있지 않은 순간에도 마치 하나가 된 기분이다. 바라보는 게 편하다. 괜스레 코끝에 알싸한 맛이 감돈다. 어느새 평안이 찾아온다. 이대로 괜찮다고 느꼈다. 허리가 바로 서는 기분이 든다. 말려있던 어깨가 기지개를 켠다. 밀쳐도 쉽사리 나뒹굴어지지 않은 새 골간을 무릎에 들인다. 그리해서 내 조각도 누군가에게 가닥길 빈다. 내게 그랬듯이 이들처럼. 그들 중 하나가 생일을 맞았다. 또 함께하자는 소원으로 초를 껐다.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싶었다. 오늘도 그들을 만난다. 내일도 만날 것 같다. 모레가 정 안 된다면 글피에라도 모일 예정이다. 만나는 순간이 위로가 됨에 감사하며 당분간 어떤 결론을 줬기 위해 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이들과 희미한 채로 사는 게 본질을 깨뚫지 못한 개입에 뒤돌아보는 것보다야 낫다. 그들과는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안정과 순응을 착각하지 않고 미숙과 검열을 무기로 삼아 다채로운 생각을 채우는 데에 욕심을 두며 함께함에 있어서 게으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나무를 심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 깜짝 사이에 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넓은 이 산을 언제 다 맸구나 싶기도 하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오시면 또 금방 또 푸르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작년 4월에 방문했던 산불 피해지가 저희한테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1년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매년 거듭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속 나무 심기에 참여를 하면은 이게 계속 이어지고 더 확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무 심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이렇게 산불 피해 지역에 심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걸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서 더 두 배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올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왔듯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을 더 데려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